선배는 나한테 속이는 거 없어? 내가 뭘 속여? 아, 뭐 또 그 여자 얘기야? 암환자 아니잖아. 누가 그래?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이 머리숱은 이렇게나 많아. 기운도 넘쳐. 내가 언제까지 속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서야, 요즘 왜 그래? 아빠 미워? 아빠가 뭐 잘못했어? 아, 잘 있지. 올라왔어. 야, 그 죽을병 걸렸다고 하니까 받아주던데? 아, 그럼 어쩌냐? 그치. 아, 근데 이거 암 환자인 척 영리하는 것도 이거 보통 일 아니야. 암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해서 먹이는데 아주 그냥 내가 그거 먹다 죽겠어. 진짜 토할 것 같다니까. 어? 그래, 임마. 아, 나 건강하지. 어. 암 환자인 척 집구석에 기어들어와서 동정표 샀던 거야? 어떻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시한부 인생인 척 속이면서 내가 절절매니까 속으로 웃겨 죽겠디? 미안해. 말하려고 했었어. 잘못했어, 서정아. 너한테 너무 많은 죄를 져서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날 용서해 줄 것 같지가 않았어. 처음엔 나도 그냥 니네 얼굴만 보고 나가려고 했어.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 이제 상업영화 들어갈 기회도 잡았고 나도 처음으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 아빠 노릇하겠다는 사람이 애한테 그런 상처를 줘? 나는 둘째 치고 앞으로 은서 어떻게 볼 건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네 덕분이야. 그렇게 절절하게 말하는 남편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남편이 재기에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